남측 태권도 시범단의 전체 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南韩跆拳道示范团出访北韩，现场大秀高难度飞踢，身手利落，还加码跳了段舞蹈。 격파적인 부분은 이제 환호성도 있고 또 이제 춤적인 부분은 이제 또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신나게 저희로서도 좀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为南北韩峰会暖身，南韩组成百人艺术团于4月1号在平壤进行首场演出。当红女团 Red Velvet 和少女时代成员徐玄成为吸睛焦点。 三尺院团长玄宗岳更是亲自接待。身为百人表演团队中唯一的偶像团体 ，Red Velvet 魅力不容小觑，甚至连北韩领导人金正恩也特地带着第一夫人李雪主到场观赏。 This is a cultural export of South Korea. It's something that South Korea is sort of known for the world over. People watch this, they get into it. But the one place that you don't get to see a whole lot of this, obviously, is North Korea, perhaps the most closed-off society on earth. 两韩文艺交流主题定为“春天来了”，但敏感的是，美韩联合军演也在同一天登场。虽然规模不减，但演习的期间。 较往年缩短一半，尤其金正恩先前就表态，对于美韩重启军演罕见表示理解。有别过去立场总是针锋相对，凸显两韩关系逐渐破冰，越来越有默契。三立新闻，金主会报道。